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한번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올라가자,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비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리라. 발자취가 편만하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택한 백성의 장난질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이 좀 무겁습니다만 그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는 분명히 징계를 받을 만한 사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징계를 받을 만한 사유가 있고요. 자,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 결정하는 것은 자기의 영적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상급도 오고 축복도 오고 또 징계도 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질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야. 신앙 자체가 장난질하는 신앙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장난질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회개해야 되는 회개. 가져도 회개가 있어야 한다. 회개가 있어야 한다. 예. 회개하는 사람은 고난과 아픔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급 조치가 들어갑니다. 오늘 호세아의 주제는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느냐? 계속해서 울면서 회개하는 것 같은데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은 12지파 중에서 제일 부패한 10지파, 북쪽에 간 10지파를 다 잘라버리시고 찢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남은 2지파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지파예요. 남은 2지파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10지파를 보니까, 망하는 거 보니까 막 벌벌벌 떨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그 남은 2지파도 시간이 되면서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받으셔서 남은 2지파가 남았으면 정신 차릴 법도 한데
두 지파도 부패하고 제사장이 타락하고 음란하고 또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바빌론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의 그 냉장고 속에다가 집어넣고 하나님이 질병으로 전쟁으로 막 고통 가운데 재앙으로 뒤집어 넣었어요. 저들이 회개하려고 해보니까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가시화가 될 때는요 회개에도 사실은 늦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담의 속성이고 사람의 속성입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이 안 와도 고난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북한이 어떤 상태이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나라가 어떻고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주님 말씀 한마디만 딱 들어도 오늘 메시지만 들어도 빨리 내 안에 숨어있는 죄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면 이미 늦어요. 근데 이 죄는요 너무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이 죄는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꼭 무지개 색깔 같아요. 빨간색의 죄, 파란색의 죄, 노란색, 분홍색, 보라색, 남색, 초록색 이런 죄가 있다니까. 그런데 오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짓는 죄가 있었는데 첫 번째 죄는 지도자인 제사장들의 죄,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일반화 됐어요. 만연이 됐어요. 죄가. 그리고 그 죄가 만연이 되다 보니까 죄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 목회자들의 죄, 제사장들의 죄, 리더나 지도자들의 죄는 깊숙이 감춰져 있어요. 직분자들이 그렇게 깊이 깊이 감춰져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교만을 꺾을 때 하나님 은혜를 깊이 받으면 받을수록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원색적인 표현이 나와야 돼요. 우리 자신을 너무 멋있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가 좀 가지고 놀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용서해 주어 죽여주시옵소서. 바울이 은혜를 깊이 받으니까 자기를 쓰레기라고 만물의 찌꺼기라고 이렇게 막 표현하잖아요. 자기를 배설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 제대로 받은 거거든요. 은혜를 많이 받고 깊이 받은 사람이 자기를 너무 하찮게 표현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지고 논 거예요. 장난질하는 거야. 장난질. 여호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죄를 감추는데 제일 교묘해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호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죄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죄는 보통 두 가지예요. 제사장들의 죄. 근데 이 제사장들의 죄는 정말로 웬만해서 잘 드러내지 못해요. 그래서 감추는 능력이 탁월해요. 또 한 가지는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죄인데 이 죄는 너무너무 만연돼서 만연돼서 그러니까 너무 흔하니까 죄가 아니야. 이게 어떻게 해요? 지금 죄가 아니고 문화로 지금 탈바꿈한 시대잖아요. 고등학교 애들이 사고 쳐서 애 낳고 사는데 이게 프로그램에 TV에 나올 내용이에요? 이게 창피하고 부끄럽고 쪽팔리는 일이지. 근데 이게 드러나가지고 프로그램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세상이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죄 하나는 너무 깊이 감춰져 있어서 인간이 잘 알지 못하는 죄고 또 하나는
너무너무 죄가 많이 만연하다 보니까, 보편적이다 보니까 이 보편적이고 만연하고 일반적인 것이 돼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간음이나 음란도 이제는 죄가 아니야. 상간남, 상간녀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이제는 너무너무 옆집에도 상간녀, 상간남이 이 집, 저 집, 뒷집 앞집.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 내가 임신을 했다. 엄마가 낙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법이 통과돼버렸어요. 미국인가 프랑스인가. 한 나라는 절대 낙태해서는 안 된다. 한쪽은 낙태해도 된다.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낙태를 해버리면 깨끗하다, 깨끗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숨어있는 죄, 일반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죄,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은 또 세 가지로 더 초청하십니다. 너희들은 찢어질 대로 찢어져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절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 할렐루야. 거리가 멀든 가깝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회복적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네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초청이야. 치료해 주시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내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할렐루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 치유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나는 나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자꾸 지니까 여러분 사람이 내가 염치가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스럽고 그러면요 이건 죄가 내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끄집어내서 부수셔야 되거든요. 다른 방법 없고 하나님! 하나님!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느낌에 이거야. 그거는 교만이 하늘 꼭대기까지 교만이 쌓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살 길이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끄신 대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 우리가 여호와께로 올라가자. 여호와께로 올라가자. 올라가야 한다.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거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올라가자. 돌아가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초청하실 때 누구를 초청하시느냐. 죄인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뭘 사기그릇 이런 걸 하나 던졌는데 이게 깨져버려서 원상회복 못하잖아요. 이거 한번 깨지면 원상회복을 못해. 그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다 원상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래요. 다. 너 찢어졌지. 내가 다시 싸매 주실 것이다. 내가 싸매울 것이다. 할렐루야. 네. 어떤 지역이나 장소적인 것도 있지만 내 심령과 생각이나 마음이 내 상태를 막 바꾸는 거,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하나님 내가 돈으로도 안 되었습니다. 주님 생각과 마음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께 네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는 정말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응급처치가, 하나님의 응급처치를 받으려면 항상 회개의 주제, 회개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가지고 놀았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놀았다.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도 다 안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숨어있는 죄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 안에 숨어있는 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주님 앞에 나가서 지저진 상태에서 나가면 하나님이 다 싸매어 주십니다. 만신죄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다 싸매어 주십니다. 다 싸매어 지금 나를 짓누르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막 울고 불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다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는 다른 조건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울면서 매달리는 언니 같은 신앙 있잖아요. 어머니 같은 신앙. 저도 답답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아는 채 했습니다. 배운 채 했습니다. 경험하는 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대요? 제 상태가 이렇습니다. 빨리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빨리 인정해 버려.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내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회개가 제일 잘 되려면 자기 자신을 막 거칠게 몰아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도둑놈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질했습니다. 내가 만물이 찌꺼기입니다. 나는 배설물입니다. 나는 똥과 같습니다. 나는 남에게 복음을 전해놓고 내가 버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이런 신앙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자 여호와께 올라가자. 성전에 가자. 기도하러 가자. 예배드려 가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짐을 믿어야 한다. 주님이 한번 치시면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치세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도 또 하나님이 싸매 주실 때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주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하나님이 빠른 속도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가서 주여 나에게 응급조치가 필요합니다. 응급조치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인애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아간이란 말은 사고뭉치잖아요. 뜻이 사고뭉치. 지연을 시키는 거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름의 뜻이 지연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은 데라를 버려두고 가라고 그러는데 데라를 데리고 가다가 데라가 아버지 데라가 자꾸 지연시켜. 아브라함의 행렬을 지연시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갈 것을 지연시켜. 누가? 아버지가. 자식들이. 신앙이 온전하지 않은데 지연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데라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지연시키는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지연을 시켜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교만이 있으면 하나님 뜻을 몰라. 하나님 뜻을 모르면 뱅뱅뱅뱅 자꾸 돌아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자꾸 돌아요. 그래서 내 안에 지연시키는 것이 있어. 부모의 말을 들을 때가 있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신앙만큼은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간도 사고뭉치야. 그러니까 아간도 결국에는 죄성으로 해서 드러났잖아요. 신할산의 외투,
금덩어리에 자기 장막 속에 숨겨놓고 그 죄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도망갑니다. 여호수아가 하루 온종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내가 사고뭉치났는지 오늘 한번 더 회개하시고 더 진단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목숨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너무나 너무나 많은 것을 준비하십니다. 또 이 세상이 지금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고침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건강하게 고침 받아야 된다. 건강하게 찢어져야 한다. 할렐루야.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싸매 주실 정도로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도 다 안 되는 이유는 가정에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죄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자꾸만 불순종에 반복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오늘 다 회복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